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 버전의 DLC 제로의 비버에 대한 새로운 추가 정보가 또 공개됐습니다. 지난 포켓몬 프레젠트에서는 새로운 패러독스 포켓몬인 날뛰는 우레와 무쇠 감투가 공개됐지만 이름과 디자인만 공개됐을 뿐 이에 대한 추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포켓몬 월드 챔피언십 2023 폐막식에서 날뛰는 우레와 무쇠 감투에 대한 추가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날뛰는 우레의 타입은 전기 드래곤 타입이고 다른 과거품 포켓몬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활성이란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코는 전기 단일 타입의 포켓몬이었지만 날뛰는 우레는 드래곤 타입이 추가돼서 전기 드래곤 타입이 된 것인데 이것으로 제크로마와 메가 전용, 파츠레곤, 미라이돈에 이어 전기와 드래곤의 타입 조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포켓몬이 추가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이쿤의 과거폼이라고 불리는 패러독스 포켓몬, 굽이치는 물결 역시 물 드래곤 타입인 것을 보면 이후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엔테이 과거폼의 패러독스 포켓몬은 불꽃 드래곤 타입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새롭게 드래곤 타입이 추가된 것은 상상의 동물 중 하나인 기린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린은 용의 머리에 사슴의 목, 그리고 소의 꼬리와 말과 비슷한 발굽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상상의 동물로 오래전부터 성스러운 동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특히 기린의 털은 구름과 닮았다고 하고 일본에서는 기린의 울음소리는 나쁜 기운을 내쫓고 천둥과 폭풍을 일으킨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기린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많은 캐릭터들은 번개나 천둥을 사용하는 것으로 묘사됐고 이런 이유로 날뛰는 우레 역시 구름과 닮은 털을 휘날리는 전기 드래곤 타입의 포켓몬으로 만들어지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목이 기다랗게 만들어진 것은 서포파드를 모티브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서포파드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로 표범의 몸에 뱀처럼 긴 목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포파드는 이집트에서 혼돈의 상징,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지하에서 생명을 생기게 하는 신이었다고 하는데요. 여러가지 유적에서도 이렇게 목이 엄청나게 길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노란색의 표범 같은 얼룩, 그리고 긴 목을 가진 날뛰는 우레와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코바르온의 미래폼이라 불리는 패러독스 포켓몬 무쇠감투는 강철 에스퍼 타입이고 특성은 미래폼 패러독스 포켓몬들과 마찬가지로 쿼크차지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메타그로스와 지라치, 동탁군, 솔가레오, 황혼의 갈기 네크로지마에 이어 새로운 강철 에스퍼 타입이 생기게 됐는데요. 코바르온은 원래 강철 격투 타입이고 비리디오는 풀 격투 타입이었지만 패러독스 포켓몬은 각각 강철 에스퍼, 풀 에스퍼가 된 것을 보면 바위 격투 타입인 테라키온의 패러독스 포켓몬은 바위 에스퍼 타입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스위쿤의 과거폼 굽이치는 물결, 비리디온의 미래폼 무쇠입새가 각각 하이드로스팀과 사이코블레이드를 받았듯이 날뛰는 우레와 무쇠감투도 새로운 기술을 받게 됐는데 먼저 날뛰는 우레는 새로운 기술로 질풍실내라는 기술을 배운다고 합니다. 질풍실내는 전기타입의 특수기술로 상대가 공격기술을 사용하면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공격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점에서 일반 성공기가 아닌 기습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직 위력과 명중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습처럼 위력 70에 명중률 100의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편 무쇠감투는 새로운 기술인 타키온 커터를 배운다고 합니다. 타키온 커터는 강철 타입의 특수기술로 2회 연속으로 공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명중하는 필중기라고 합니다. 포켓몬 게임에서 필중기는 자신의 명중률과 상대의 회피율을 무시하고 기술을 맞추는 기술로 상대가 시야에서 사라진 상태, 즉 구멍파기, 공중날기 등의 기술을 사용해 필드 위에 없는 상태와 방어를 한 상태가 아니라면 반드시 맞출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번엔 특히 두 번 연속 때릴 수 있는 필중기이고 강철 타입 기술이라서 한 번만 써도 적패인 따라큐의 탈을 벗기고도 한 번에 쓰러트릴 수 있을 만큼 강한 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페어리 타입의 강한 강철 타입 기술인 만큼 실제로 사용하면 정말 좋은 기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새로운 패러독스 포켓몬과 기술들 모두 제로의 비보 전편, 병록의 가면이 아닌 후편, 남청의 원반부터 시작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로의 비보의 역대 스타팅 포켓몬이 전부 등장한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스칼렛 바이올렛 버전에서는 9세대 스타팅 포켓몬인 마스카나, 라우드본, 웨이니발 외에 이전 세대 스타팅 포켓몬은 이벤트 테라레이드 배틀로 등장했는데 현재까지는 리자몽을 시작으로 에이스원, 개굴린자, 모크나이퍼, 대검기, 블레이범, 인텔리레온, 브리가론, 마폭시, 고릴타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로의 비보에서는 1세대 이상의 꽃 거북왕, 2세대 메가니움, 장크로다이, 3세대 나무킹, 번치코, 대짱이, 4세대 토대부기, 초연모, 엠페르트, 5세대 샤로다, 연무왕, 7세대 어흥영, 누리레느가 추가로 출연하는데 트레일러에서는 스타팅 포켓몬들의 초기 진화체가 필드에서 나오고 포획할 수 있으며 테라레이드 이벤트로 나온 적이 있던 스타팅 포켓몬들도 필드에서 잡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 스타팅 포켓몬들은 모두 남청의 원반에 등장하는 테라리움 돔에 총출동하고 테라리움 돔에는 남쪽 나라와 빙의 등 다양한 환경을 재현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스타팅 포켓몬들이 각자에게 맞는 생활 환경에서 지내는 것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 포켓몬들이 출연하지 않거나 구하기 힘들었던 이전 세대의 게임들과 달리 이번에는 필드에 이전 세대에 등장했던 모든 스타팅 포켓몬들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제로의 비보와 포켓몬홈이 연동된다는 소식도 전해지기 때문에 제로의 비보에 등장할 이전 세대 포켓몬들은 포켓몬홈을 통해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포켓몬홈과 제로의 비보가 연동되는지는 따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인 사이코 노이즈도 공개됐습니다. 사이코 노이즈는 에스퍼 타입의 기술로 데미지를 준 후 상대가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회복 봉인 상태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어서러셔가 사이코 노이즈를 막고 잠자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복 기술을 쓰는 역겨운 마기 포켓몬들에게 사이코 노이즈를 사용해서 눌러 앉는 것을 막을 수 있겠네요. 대신 사이코 노이즈는 에스퍼 타입 기술이라서 악타입 포켓몬들에게는 사용할 수 없고 악테라를 사용해도 막힐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인 기선 제압도 공개됐습니다. 기선 제압은 격투 타입 기술로 성공기를 사용하는 상대보다 먼저 공격할 수 있고 기술을 맞은 상대를 풀 죽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상대가 성공기를 써야만 들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가 성공기를 쓰는지 예측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스칼렛 바이올렛 버전에서 날뛰는 신속 망나뇽을 잡는 데 좋은 기술이 될 것 같네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테라스탈도 공개됐습니다. 테라스탈은 포켓몬이 현재 존재하는 18가지 타입으로 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까지는 타입에 따라 18가지의 테라스탈만 존재했지만 제로의 비보에서는 새로운 모습의 테라스탈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개됐습니다. 이전 발표에서는 병록의 가면의 전설의 포켓몬 오거폰이 전용 테라스탈을 사용해서 가면이 커지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영상에서는 테라파고스의 등껍질 모양의 테라스탈 아이콘이 생기고 테라버스트도 독특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공개됐습니다. 테라버스트는 원래 노말 타입 기술이지만 해당 테라스탈 타입으로 타입이 변하는 기술인데 이번에 등장한 테라스탈은 여러가지의 타입을 모두 모은 것 같은 모습이고 각각의 타입을 상징하는 보석들이 테라스탈 왕관을 둘러싼 이펙트가 생기는 연출을 보여줬습니다. 테라파고스는 노말 폼일 때는 일반적인 거북이의 모습이지만 테라스탈 폼일 때는 포켓몬의 타입을 상징하는 등껍질이 생기기 때문에 노말 폼일 때 이 테라스탈을 사용하면 테라파고스가 테라스탈 폼으로 폼 체인지가 되는 시스템이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이 테라스탈은 테라파고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요.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이 새로운 형태의 테라스탈은 19번째 테라스탈이라고 하며 전설의 포켓몬인 테라파고스뿐만 아니라 일반 포켓몬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테라스탈을 하면 해당 타입의 테라스탈로 변하는 것처럼 일반 포켓몬도 이 테라스탈을 하면 일단 어떤 형태로 변하게 되고 테라버스트도 이와 관련해서 바뀌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19번째 테라스탈의 효과가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포켓몬 배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예측하기 힘들 것 같네요. 또 이 19번째 테라스탈은 전편인 병록의 가면이 아닌 후편 남청의 원반에 등장한다고 하고 남청의 원반은 올해 겨울부터 배포된다고 하니 19번째 테라스탈의 정체를 하려면 올해 겨울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19번째 테라스탈의 정체는 무엇이고 이것으로 테라버스트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팔데아 대군과 테라파고스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